있으니까 한동안 안아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나가 오히려 더 그 결정에 대해서 정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였어. 내가 얘 문을 열면서 그랬죠. 난 이건 못하겠다. 너무 미안하고 내가 안 되겠다 막 이랬죠. 중국 가기 전에. 너는 왜 이 영화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거니? 라고. 누나 그런 내용인지 몰라서 미안해. 라고. 근데 다 알고 있었고 다 알았는데.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그거는 솔직히. 정말. 근데 누나가 결정 내리는 거에 대해서 선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의사, 아, 약사 면허는 없지만 그런 처방을 내린 거죠. 멘트 좋은데요? 멘트 죽어요. 지금 이제 제가 솔로잖아요. 제 애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이걸 터는데 얼마나 잘 터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도 작업을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글을 그래. 워낙 잘 써서. 그래, 왠지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요. 네. 기운도 너무 좋으시고. 서로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예. 누나, 지금까지 신나게 어떻게 보면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달려온 것 같은데 그 러닝머신 속도를 좀만 늦췄으면 좋겠다. 많이 늦추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가 백조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거든. 이제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짝 빠져서 잘 되니까 네가 백조가 되라. 영화 제목 나왔네. 백조가 되신 거 같아. 제가 알기로는 똥파리를 찍으시면서 제작을 중단했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다시 하고 중단했다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2만 관객이 들고 돈이 이게 수입이 생기면서 그때의 느낌은 조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한 1년 정도 후에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통장에 들어온 거를 제 가방을 하나 뚫어매고 이제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만원짜리 가방에 꽉 채워서 영화 시작하고 7년 연봉이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이렇게 가려니까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집까지 이렇게 가는데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저의 영화 안에서 주인공의 어떤 사무실의 보스가 이렇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면서 돈봉투를 일한 친구들한테 건네는데 수고했다. 야 명세미. 저희 스태프들이 한 30~40명 정도 됐었으니까 집에서 이제 봉투마다 이제 금액을 넣고 다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그때 또 DVD가 출시됐었어가지고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이게 뭐 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울기도 하고. 전 기억이 나는 게 양심없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아버지한테 돈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하여튼 돈을 뿌렸는데 그걸 촬영하고 나서 돈이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돼요. 맞아요. 그걸 찾아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추궁을 해서. 보통 이게 상업 영화들은 액수가 크니까 한 회차를 찍는데 몇 천만 원에서 1억 단위가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20만 원에 한 회차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한테는 만 원이 너무 소중한 돈이었는데. 그럼요. 영화 저도 봤는데 왜 제목이 똥파리예요? 나도 물어보고 싶어. 자기 각자의 어떤 삶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아유 되게 재미없죠. 아니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뭐 다 준비하고 가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모질랄 때가 도전인 것 같고 약간 모질랄 때 뭔가 그걸 읽어내가는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다 알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식한 에너지가 결국은 어떤 긍정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린 너무 많은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덜 준비하고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시선에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느껴지면 몸으로 뿌려대세요. 네. 그래.